올 것이 왔습니다. 바꾸보니 안타깝게도 이렇게 플라스틱 테이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참, 세계적으로 이거 받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그쵸? 친환경으로 바뀌어보길 기대해봅니다. 뜯어볼게요. 여러분, 분리배출 하실 때는 꼭 꼼꼼하게 모두 긁어내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싶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 더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굳이 테이핑 안 했어도 안 망가졌을 것 같은데, 버스가 좋아서. 그러네요. 네, 그만 투정 부릴게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렇게 뭔가 물건을 받으면, 썩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물건을 더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10만 구독의 의미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미라기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 마음을 전하게 됐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일구는 분들이 1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 물론 그 전부터 해오시다가 저를 만나셨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에 정말 단 1%라도 명상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것도 플라스틱에 싸져 있지만, 짠! 빼볼게요. 보이시나요? Presented to Mindful TV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진짜 기뻐요. 이걸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계신 게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비슷한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내면과 연결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은 사랑 보내드려요.